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 만약 제이슨 테이텀이 22-23 시즌 올 NBA 팀에 선정될 경우 2024년 여름 5년 298밀리언 달러 슈퍼맥스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프랭크 보겔 감독보다 다비넴 현 레이커스 감독이 러셀 웨스트브룩을 벤치에 앉힐 수 있는 권한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는 곧 웨스트브룩이 주전 라인업에 기용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글 간지 레지 잭슨이 자신의 디트로이트 시절을 회상했는데요. 자신은 잦은 부상을 당했음에도 재미있었지만 구단은 많은 성공을 거두지 못해 그렇지 못했다고 했으며 그런 시간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은퇴까지 고려할 정도였다고 밝혔네요. 그리고 그는 타이론 루가 현 리그 최고의 감독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마이애미의 대부 펜 라일리가 콜린 야스턴 영입에 관심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마이애미 구단은 세르비아 출신의 신인 니콜라 요비치가 팀의 시스템에 적응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가 2022 유로바스켓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만 셔퍼트가 텍사스에서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하네요. 켄드릭 너는 현재 자신의 몸 상태가 100%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테일러 호튼 터커, 오스틴 리브스 등 팀의 젊은 선수들과 훈련 중이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아직 5대5 연습을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트레이닝 캠프 시작쯤에는 복귀할 것으로 보이네요. 포틀랜드가 FA 시장에 나온 빅맨 노블 펠과 트레이닝 캠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